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누르하체의 무덤에 순장된 미모 아바하이 이후어 이야기입니다. 청태종 홍타이지의 측실인 효장문왕후는 초상화를 보면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보이지 않지만 홍타이지 사후 도르곤과의 연문설은 중국 사극의 단골 소재 중 하나일 정도로 야사에서는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차기 황제인 순치제의 어머니이기도 하기에 사극의 스토리를 흥미진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점에서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도르곤이 즉위시킨 홍타이지의 군함 순치제가 도르곤 사후의 그를 부관참시하는 최악의 복수를 하는 것을 납득시켜줍니다. 둘째, 도르곤이 어머니 아바하이의 순장을 주도한 홍타이지에게 복수를 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셋째, 당시 여진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는 형사취수 관습이 있었습니다. 누르하치 사후의 홍타이지는 아바하이의 순장을 주도했음에도 그녀의 아들들이자 자신의 이복 동생들인 도르곤, 도도, 아직어를 버일러에 봉하여 중책을 맡겼습니다. 도르곤은 홍타이지 밑에서 많은 공을 세우며 청나라 2인자가 되었습니다. 여진은 형제 승계를 했기에 도르곤이 모든 면에서 차기 황제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의 지지 세력은 도르곤의 서열이 홍타이지의 장남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홍타이지가 적자인 도르곤의 자리를 가로챈 것이기에 차기 황제는 도르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홍타이지의 장남 호우거 측은 황제는 선례에 따라 부자 승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부자 승계를 하되 홍타이지의 군함 푸린을 즉위시키고 도르곤과 중립파인 홍타이지의 사촌 지르갈랑이 공동 섭정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르곤은 30살의 나이에 섭정왕이 되었고 38살에 죽기까지 7년간 청제국이 중원에 자리 잡는 데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순치제의 업적으로 여겨지는 많은 것이 사실 도르곤이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 즈음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목을 매달아 자진함으로써 명나라는 완전히 몰락했고 도르곤은 명나라의 북경성과 자금성을 모두 장악하고 잔존 세력까지 진압했습니다. 그는 민심을 고려하여 숭정제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고 북경으로 천도하여 조정이 자금성에 자리잡게 했습니다. 도르곤은 자신의 호칭을 섭정왕에서 숙부 섭정왕, 황숙부 섭정왕으로 바꾸어가며 권한을 강화했고 순치 4년에는 공동 섭정을 한 지르갈랑을 끌어내리고 순장당한 자신의 어머니 아바하이를 효열무왕으로 추존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가장 위세등등했고 세상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실권자였기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순치 4년에 도르곤의 신하들이 순치제에게 도르곤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신하의 예를 생략할 것을 주청했고 순치제는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순치 7년에 도르곤은 사냥 중에 병이 위중해졌고 3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무릎 관절이 노출되는 부상을 당했는데 약을 잘못 복용해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흔히 그렇듯 그의 죽음이 병사인지 아니면 권력 투쟁의 결과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순치제는 처음에 도르곤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그의 장례를 황제급으로 치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섭정자의 지위를 회복한 지르갈랑이 순치제에게 도르곤이 섭정 시절에 휘둘렀던 각종 전횡과 순치제의 형인 호우거를 모함죄로 감옥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의 첩을 취했다는 등 상소를 올리자 순치제는 격노하여 도르곤의 묘호와 시호를 모두 추탈하고 그의 이름을 제명하였으며 묘에 봉안된 그의 신주를 내치게 했습니다. 또한 그의 무덤에서 관을 꺼내 시체를 들판에 버리고 몽둥이로 시체를 수십 차례 때려 머리만 잘라 각지로 효수하게 하는 등 부관참시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순치제의 마음에 이토록 강한 증오를 불러일으켰을까요? 많은 역사가들과 호사가들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순치제의 이런 극단적인 복수 이면에는 순치제의 어머니 효장문왕후와 도르곤의 연문설이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르곤이 효장문왕후와 결혼했다는 설도 있지만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도르곤이 그녀가 거주하는 황궁 내원을 드나들었다는 기록들이 있는 정도인데 이것으로 유추해보면 그가 효장문왕후와 가까이 지낸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황제의 생모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두는 것은 여러 면에서 나쁠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건 사색형인 순치제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치제 역시 권좌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가장 총애한 후궁이 죽자 정치의 뜻을 잃고 24세의 천년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효장 문왕후는 홍타이지 살아생전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순치제의 어머니로 황태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치제가 젊은 나이에 죽자 그녀는 황후에게 아들이 없어 차기 황제 자리를 놓고 다시 권력투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발빠르게 움직여 순치제의 후궁이 낳은 6세의 영특한 희오완예이를 차기 황제로 즉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직접 가르쳤는데 희오완예이는 이 가르침을 통해 훌륭한 황제의 자질을 쌓아나갔습니다. 바로 그가 중국사에 매우 뛰어난 황제 중 하나인 강희제입니다. 강희제는 할머니 효장 문왕후를 태왕태후로 격상시켜 죽는 날까지 예를 다해 모셨다고 합니다. 역사 속의 효장 문왕후는 로맨스의 주인공이라기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를 묵묵히 완수한 지혜로운 여인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녀는 검소한 생활로 궁 안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